일단 건강부터 봐줄게. 본인 병원 언제 갔었어? 주기적으로 가요. 혈압약이랑 고지혈증약을 먹어서 제가. 먹고 있어? 네. 혈압, 고지혈증은 뭐 심장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항상 진장하고 살아. 알았죠? 혈관 쪽이랑 심장 쪽은. 안 그러면 본인은 그냥 갑자기 쓰러진다. 지나가다가 휙 쓰러진다고. 알았죠? 네. 그래서 진짜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올라오고 나서 지금 여기 갑자기. 그래서 그것부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긴장하고 약을 먹고 있다는 거지. 진짜 약잘 챙겼어 아니라 안 그랬다가는 진짜. 왜냐면 본인 사주에 객사가 있어. 객사는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그건 조심하시고 병원도 뭔가 이상했다면 잘 가시고. 내가 보면 피에 무슨 성분도 하나 부족하다고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혈액검사에서 한번 그것도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봐봐요. 알았죠? 그래야 내가 보기에는 본인 건강이 안전하고. 또 이렇게 두 지금 이거 부부잖아. 남편. 이 사람으로 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보인 애들은 못 살아. 못 살아. 어차피 이미 안 사는 거야. 제 말을 틀리면 틀리다 맞으면 맞다 이렇게 맞아요. 해줘야 돼. 그죠? 예. 제가 그냥 건강부터 봐줬는데 딱 지금 신랑 보자마자 야 얘네들 못 살아 소리부터 나와요. 그리고 지금도 못 사는 거고 안 사는 거야. 어차피 남이야. 알았어요? 남편이 벌어서 애들 뭐 이거 대줘요? 저도 볼기도 하고 그거는 남편이. 해줘도 남편 의식은 안 된다 이제. 그리고 포기하고 살아. 포기하고 살았고 앞으로는 진짜 포기고 진짜 포기 이전에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도 예, 본인이 어디까지 생각하지 몰라도 이미 남이야. 어딨어요 남편은? 지각이 있어요. 지방 어디? 칠곡에. 칠고? 아이고 최근에 멀리도 바람 있다. 피다가 걸렸어요. 예, 고 얘기가 지금 나올 뻔했어요. 기다려요. 본인은 집이 문산이에요. 문산이고 끝에서 끝에 있네. 예, 맞아요 남편 바람 났어요. 얘기했으면 나도 편하게 얘기해 줄게. 어차피 끝이고 뭐 어떻게 걸렸어? 한번 들어보자. 들떠있는 모습을 한 작년부터 본것 같고, 카톡 내용을 간간이 한 번씩 보니까 되게 좀 깊이 사귄 것 같고,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아직 이제 만나지 않는 거라고 하는데, 최근에 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바로 여자가 옆에 있어요. 비치고 있고. 그 떨어져요, 지금 이 사람이 그쪽으로 내려간 지가 얼마 됐어? 그쪽으로 내려간 지는 한참 되는데, 이제 강원도에서 일을 하다가 그 여자를 술집에서 만난 것 같더라고요. 네,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또 이제 자기도 되게 많이 위해주고, 신비롭고 행복했다고 하면서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이제 하면서 올 2, 3월 달에가 정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핸드폰이랑 카톡으로는 내용을 확인이 안 되는데, 뭐 지우면 그만이니까 내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 소리소문 없이 춘천을 또 갔다 왔더라고요. 본인은 죽어도 아니라고 해요. 그런 바람, 그런 관계 아니라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둘이는 못 살아요. 뭐 왜? 이유가 바람이라면 바람도 있고 또 원칙부터 같이 사는 형태보다 떨어진 형태로 많이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게 몇번몇 회씩 해서 이혼수라는 게 꾸준히 이렇게 오거든. 어느 부부든. 근데 본 애들은 이미 이혼한 상태에서 이혼수를 겪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야. 왜 거의 떨어져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신랑이 지금 그냥 가볍게 만난다, 무겁게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본인들이 너무 무겁게 헤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가볍게 인연들이 들어왔지.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 가벼운 인연들이 내가 보기에는 한두 명은 아니다.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여자 한둘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그 여자랑 끝냈어도 다른 여자 또 있어. 내가 지금 딱 비친 거면 셋이야. 왜? 왜 웃어? 맞아요. 많아요. 그죠? 동네마다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이제 알겠지? 뭐안 해, 다안 해. 그래서 그 하나가 끝이어갖고 진지한 마음, 저거 해서 내가 거기에 무게를 실었으면 그냥 헤어질 거니까, 이 여자랑 헤어질 거니까 얘기해주고 싶은데, 점사는 아니야. 왜냐면 여자가 너무 많고 본인 말대로 저기 외국에도 있고
대신 본인들이 이별이 무거운 거지 이 남자가 여자 만나는 게 무거운 게 아니라고. 이미 무겁게 이별에 있었고 삶 자체가 그죠? 떨어져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저기서 그냥 날라온 거야. 뭐 쉽게 얘기하면 남자가 자유로운데 응? 네. 뭐 출장도 가고 외국도 가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본인은 그래도 믿었어. 믿었어요. 그래도 믿었다. 네. 예. 예, 아니겠지, 아니겠지. 근데 어떡하냐? 제가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혼하는 건 애들한테 안 비치고 싶고 제가 딸만 둘이라 조금 되게 심사숙고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되게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헤어진다고 해서 또 잘 살 수 있을까도 고민해봤고 그냥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똑같다고 하면 그냥 사는 게 낫나 하고 그러기엔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니 내가 답을 하나 줄까? 나는 일단 둘이 부부 인연은 뭐 부부스러운 인연이라고 할게. 부부 인연으로 지금 살고 있고 혼인화 돼 있지만 부부스럽게 사는 거는 못 산다고 볼게. 네. 부부스럽게야. 네. 근데 본인이 지금 애들이 아직 어리잖아. 네. 그지? 근데 양육비 때문에 경호한다면 이혼했는데 아끼는 받을 수 있어. 그죠? 아, 네네. 하지만 굳이 또 애들 보기가 교육 때문에 저거 한다 그러면 휴하고 살면 돼. 아예 포기하고 살아야 돼. 어차피 본인은 떨어져 살았어.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 생각도 되게 지금 우유부단해지는 거야. 어차피 이렇게 살았는데 뭐 알아갖고 이렇게 사나 또는 깨우쳐서 뭐 몰라서 이렇게 사나 뭐가 다른가. 그죠? 네. 근데 조금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전혀 없어요. 그럴수록 고통이 있다는데 본인한테. 근데 이거 하나 얘기해 줄게.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사람이 뭐 사는 게 다요? 정신이 복잡해진 건데 그 상처가 어느 고름이 짜지지 않은 이상 그 상처가 아물지 않는데 고름이 짜는 건 내가 멀쩡한 부부 아 애들 봐서라도 살아 나 잘 사는 부부 같은 거 살려고 하겠는데 당신 고통스러워. 사는 내내 고통스럽고 아, 이렇게 살면 되지 뭐 하고 해도 그 고름이 짜시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고름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그럼 고통스러워. 그죠? 그래서 뭔가 사람이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에라 모르겠다 할 일도 있고 그렇지 못할 일도 있는 거야. 어차피 너나 나랑 남처럼 살았는데 우리가 언제 뭐 같이 뭐 비비고 살았냐. 그지? 네네. 근데 뭐 이렇게 살면 아니 그게 안 되는 거야.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썩은 가지는 잘라내는 게 낫다. 내가 보기에는 본인을 위해서. 그래서 애들 아빠는 차라리 본인이 에라 모르겠다 인정하자 인정하고 나도 그냥 좋은 남자 만날 때까지 그냥 네가 그러든지 말든지 하고 무둔해지려고 노력한다면 난 그건 모르겠다. 좋은 남자 만날 때까지. 그런데 말이 좀 엎혀 있어요. 좀 달라 그래도. 근데 애들을 위해서 뭐 애들 때문에 막 이런 핑계 적었던 게 때문에 막 이러면은 고통스러워. 차라리 본인 마음이 어느 한 부분이 흩어져가지고 본전 생각에 나도 무둔해지려고 노력을 한다면 나는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은 신랑이 제 명의로 사업자를 냈고 자기 명의로 사업자를 낸 상태에서 제가 빚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저는 이제 빈털터리로 이제 헤어지는 거니까 저도 그 고민도 해야 되고 뭐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을 하면 어떻게 되면 그게 오늘 조금 더 여유롭게 쓰면서 살 수 있는지 신랑이 또 돈을 어느 정도 벌면 그걸 어떻게 제가 융통성 있게 어떻게 본인은 좀... 무슨 일을 했었어? 저는 영업직인만 계속했어요. 그 무슨 영업? 그러니까 렌탈집 뭐 정수기, 아, 뭐 정수기 비대 뭐 청정기 막 이런 뭐 괜찮네. 근데 힘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힘이 붙이더라고요. 요즘에는 몸이 좀 일단 본인 몸이 약도 먹고 약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일단 내가 그냥 결론 내줄게요. 나머지 생각은 또 인간의 몫이니까 접으로 나오는 거는 둘이 못 산다고 그 다음에 사업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는 뭐 못 살게 되면 해결 방법은 있다고 본다. 남편한테 있어 그거는 네. 왜? 본인이 혼자서 이럴까 저럴까 생각해서 답 안 나오고 막상 뒤집어지면 그건 해결되는 문제야. 네. 알았죠? 네. 아니면 본인 사업자로 가지고 가더라도 가더라도 본인 몫으로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챙기면 되는 것이고 뭔가 매듭을 지려면 깔끔한 뭔가 대책이 생기는데 뭔가 자꾸 아수라에서
더좀 약한 마음으로 매듭을 지으려고 한다면 더 아수라가 될것 같아. 알았지? 네. 그러면 또 자꾸 또 자문을 구하러 점집을 또갈 수도 있고, 아, 잘 가지는 않아요. 뭐 가도 되는데, 내 머리만 복잡하다 이거지. 해결되는 건 없이.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어차피 못 살아. 그냥 점쟁이 말이야, 그냥. 내가 살지만 살아 소리하는 게 아니야. 네. 점사에는 못 살아. 그럼 어차피 끝이면은 조금 덜, 이보다 뭐더할 수도 없을 거야, 본인 현재. 하지만 더 아수라가 된내 정신이 되기 전에 이 아수라에서 싹을 자르고, 대책을 세우고, 사업자에 대한 문제도 남편하고 상의하고 하는 게 낫다. 왜? 어지러워요? 귀에서 자꾸 소리가 뭔, 왜 이렇게 귀에서 막 이렇게 윙거려 갖고. 이명이 들리나? 네. 거기서 지금 더 본인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 안 좋으니까 지금 이 아수라 상황을 정리를 해야 봄이 오죠. 지금 아주 제가 참고 넘기는 건안 되는 건가요? 그냥 저만 힘든 건가요? 참고 넘겨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하면 저만 더 고통스러운 거죠? 알면서 왜 그래야 돼? 본인이 답을 알잖아. 내가 고통이라 그랬잖아요. 고통을 안고 사느니 난 고통을 안고 살진 않겠어. 조금 아프고 조금 복잡하더라도, 봄이 올수 있는 시간을 살려고 노력하겠어. 이대로 가면 봄이 오지 않는다고. 알겠습니다. 뭔지 알겠죠? 네. 항상 안파야. 자, 거기까지 볼게요. 감사합니다. 힘내요. 네, 감사합니다. 약잘 드시고. 네. 네.